안녕하세요, 엣셀입니다. 기체를 이륙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륙 방법이 굉장히 심플하기도 하지만은 또 조작을 어떻게 하냐 따라가지고 기체가 뭐 천장에 붙는다거나 뭐 땅바닥에서 가라앉는다거나 이런 현상이 있어요.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놔야 되는데 이상 증세부터 어떻게 조작을 실수하고 또 정상적인 조작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두번 클릭하고요. 정상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던집니다, 위로. 이렇게 던져버리면은, 지금은 좀 정상적으로 촬영이 됐지만은, 천장에 이렇게 너무 세게 던지면은 붙어버리는, 저렇게 붙어버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, 왕왕. 이런 증세들은, 자, 이래서 지금 많이들 프로브를 이렇게 많이 해먹으시거든요. 이렇게 되면은, 얘가 그 프롭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이탈이하게 되면은 이 안에 구멍이 넓어져서 껴도 다시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끼고 다시 해볼게요. 자, 그리고 지금 다시 누르고 너무 또 낮게 놓게 되면은 지금 이 문제는 그 센서가 사람의 얼굴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착륙하는 이런 현상을 또 보입니다. 지금 프롭이 빠졌는데 꼈는데도 지금 이탈은 없네요. 그리고 이번에는 정상적인 한번 그 조작법에 대해서 알려봐 드릴게요. 두번 클릭하고요. 볼때 가볍게 놓으시면 됩니다. 가볍게. 그리고 이그 LED 카메라가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은 깜빡이기 시작합니다. 이러면 이제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겁니다. 너무 이렇게 세게 던지셔도 안 되고요. 너무 낮게 던지셔도 안 됩니다. 이 카메라가 나를 인지할, 센서가 인지할 수 있게끔 한번 촬영이 되는지 볼까요? 지금 깜빡이고 있을 때 주먹을 오른쪽으로 주면은 자, 빠르게 플래시를 하게 되는데 저러면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왼쪽을 주먹을 쥐게 되면은 영상이 지금 촬영이 되고 있고요. 또 주먹을 들이다면 항상 LED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시고 작동할 때 조작이 쉬워지고 또 문제가 없는지를 할 수가 있으시고요. 자, 손바닥을 들었을 때 손바닥을 유지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깜빡입니다. 이럴 때 내려주면은 작업입니다. 그래서 촬영을 네, 감사합니다.